뭐야? 유튜브 찍는 거야, 이게? 안녕하세요, 제아스타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가수의 KICM과 잭이 신곡이 나왔어요. MGO, 어이? 이게 나왔는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 티키. 근데 그 검은 머리 그 분과 이제
노란 머리 있는데 저희가 항상 놀 때 저렇게 놀거든요. 근데 저희 둘 보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약간 이런 컨셉 비슷한 약간 배우 구하시면 저희 둘 아, 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전에 박판이랑 송지호 뮤직비디오를 봤었을 때 그 안에서도 약간의 그 자유로움을 느끼긴 했지만 뭔가 되게 틀 안에 갇혔던 그런 베트남이 아직 현재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그런 틀 자체를 깨고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강하고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요새 트렌드적으로 좀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봐도 채색이 그 진짜 막 너무 그 색감들이 너무 오묘하게 그 베트남 고유의 그런 어떤 특색적인 색깔과 뭐 그리고 단색들이 약간 이렇게 좀 노출되는 채색들이 많이 강조돼서 좀 화려하게 더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KICM님하고 제가 이제 콜라보한 거를 박판부터 제가 노래를 처음 듣기 시작을 했는데 박판도 제가 커버를 했고 송지호로 커버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음악 자체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음악의 스타일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아마 커버를 할 생각이긴 한데 노래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연습을 한번 해서 제가 가능하면 커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구독과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또 여기 장스타 우리 이 친구가 또 많은 커버곡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베트남 노래 중에서 제가 커버했으면 좋겠는 노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듣고 선정해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KICM하고 제게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한번 보고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저는 다음 곡도 사실 기대가 너무 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봐요.